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TV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복지TV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홍순영 부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장벽 없는 방송 콘텐츠 개발과 장애체육인에 대한 영상 제작,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우선 복지TV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수어 챌린지 공동기획에 나섭니다. 또한 장애, 비장애 체육인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다큐 프로그램 동행 제작을 본격화합니다. 한편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복지TV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함을 더했습니다.